네, 별처럼 빛나는 꿈의 무대 201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프레이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우리 정로천 해설, 고수진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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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덧 이제 4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선수들 그리고 팀들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팀의 에이스 선수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T1 같은 경우에 정말 다들 잘해주고 있고 담원기아에서는 변수 창출에 능한 말랑 선수라든지 혹은 이제 하나생명 e스포츠의 마스크 선수 네. 굉장히 단단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프레디프리온의 정훈 선수가 정말 캐리형 서포터의 표본이랄까요? 진짜 그렇죠. 다들 잘하는 것 같아요. 서포터가 POG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그렇죠. 정훈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고수진에서는 또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띄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KT의 두 원딜러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둘 다 이제 번갈아 나오는데 극강의 캐리력을 보여주면서 네. 오늘은 또 누가 나올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그렇죠. 슈퍼 루키 간의 대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선수들 오늘도 좋은 경기력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선수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LCK 챌린저스 리그 여러분께 소개 더 드립니다. 자, 저희가 1월 18일부터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 월화 오후 5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고 팀들이 모두들 스퍼트를 슬슬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상금은 대단하네요. 그렇죠. 총 상금 8,000만 원, 그리고 POG를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아요. 그렇습니다. 90번이나 인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인터뷰 능력이 상승하는 것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도 누가 팬들께 인사를 드릴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T1이 이제 단독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담원기와 프레디 브리온, KT, 젠지, 하나생명 e스포츠까지 2위 진짜. 군단이에요. 아, 정말 T1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 다른 팀들도 거의 바싹 붙어있거든요. 네. 정말 재밌는 구도인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중위권이 없고 하위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동료인 팀들이 굉장히 많이 맞붙고 그 하위권들이 맞붙는 매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순위 결정전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순위 결정전. 오늘 비슷한 상황에 있는 팀들끼리 맞붙는 매치업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승 2패 대 4승 2패. KT와 프레디 브리온 2위 그룹을 결정짓는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팀 간의 대결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또 T1 대 하나생명 e스포츠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DRX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단두 대 매치라고 하잖아요. 네. 하위권의 경쟁이다 보니까 오늘 정말 재밌는 매치업들이 즐비하네요. 와, 그리고 담원기어와 젠지도 이거 경기 뜨거울 것 같아. 오늘 매치업 아주 화려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상위권으로 올라가느냐 중위권에 남느냐 혹은 완전한 하위권으로 내려가느냐까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POG를 많이 만나볼 텐데 우쭈쭈 인터뷰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쭈쭈 인터뷰 맞습니다. 전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나서는 첫 번째 팀입니다. KT 롤스터입니다. 네, KT 롤스터입니다. 캐슬, 기드온, 빅라, 노아. 노아 선수가 다시 출전을 했죠. 복귀했어요. 네, 네. 정말 두 번이나 POG를 타내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시 얼굴을 보여주네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결장을 하면서 우리 정로철, 노패, 코치, 감독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 예측했어요. 1군 콜업인 것 같다. 이거 콜업이다.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단톡방에다가도 여러 번 남겼어요. 그렇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노아 선수가 있고 또 하프 선수도 MVP를 한 번씩 받아가면서 하체 쪽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KT의 이 하체 근육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그렇죠. 콜업, 최초의 콜업인 줄 알고 설레었으나 네. 노패가 틀렸다. 아직은 조금 더. 주전 경쟁이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프레디 브리온입니다. 네, 프레디 브리온입니다. 저번에 진영 선수가 자르반으로 완전 아사 직전까지 가면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팀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단단한 프레디 브리온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KT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두 분 해설께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진영과 정훈 눈에 딱 띄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진영 선수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레드 오픽의 정훈이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오늘도 또 어떤 픽을 준비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2군 리그에서는 안 보이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렇죠. 혹시 간 거 아니야? 혹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이번 시즌 31번째 매치 팬픽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매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두 팀 간의 패배한 팀은 2등에서 6등 됩니다. 오, 갑자기! 아니, 한 번에 그렇게 네, 내려간다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와, 한 경기 졌을 뿐인데 2등에서 6등까지. 아, 정말 치열한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세라핀뱅 같은 경우에 정훈 선수가 지난번에 굉장히 잘 해줬죠. 자, 세라핀이 사실 미드도 가고 네. 서포트도 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챌린저스 리그를 보고서 해설이 언급을 했죠. 김동준 해설님께서 오펠리아 선수가 사용을 했다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미드와 지금 서포터에서 동시에 기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가치 있는 픽이죠. 우리 김동준 해설도 챌린저스 리그를 보고 있다. 그렇죠. 아, 이거 안 볼 수 없어요. 다 볼 거예요. 역시 LOL 기계. 네. LOL이 낳은 최고의 황금 해설 김동준답다. 여기다 외모까지. 네. 도대체 가지지 못한 게 뭔지. 다 가진 남자지만 두 군데를 다 중계하고 있는 건 정로철밖에 없다. 야. 와.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자 뱀픽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테온이 풀리면서 KT가 먼저 판테온을 가져갑니다. KT 같은 경우 판테온을 자체적으로 밴 카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네. 연습을 해온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빅라 선수가 라인전 자체를 강하게 가져가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미드 판테온의 가능성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이사와 렐. 판테온이 뭐 당연히 좋은 챔피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라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뱀픽에서 굉장히 유리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펠 스래시 느낌이 나죠. 실제로 하프 선수와 이 노아 선수의 아펠 스래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아펠 스래시 정석적으로 굳혀가면서 네. 페리프리온의 이제 세 번째 픽입니다. 이게 판테온을 맞상대하는 정글러로서 이제 뭐 선택을 한다면은 우디르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아펠리오스와 쓰레시가 같이 껴있다 보니까 뚜벅이인 우디르가 활약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방향을 선회한 것 같네요. 아, 니달리가 지난주차 경기에서는 사실 좀 주춤한 뱀픽률을 선보였습니다만은 이번주 LCK에서 와, 니달리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진영 선수거든요. 네? 진영 선수의 이 명창 니달리. 아, 그렇죠.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노래하지 않는 창을 네. 던지는 명창. 명창 진영 선생. 그렇죠. 자, 미드밴이 이어지고 있는 프레디프리온. 자, 세트를 밴하는 KT 롤스터입니다. 네, 세트는 미드 세트를 어느 정도 의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리아나 뱀 같은 경우에는 아펠 스래시랑 조합 연계를 했을 때 굉장히 단단한 조합이 되다 보니까 저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추가 밴을 미드 라인을 한 번 더 밴하고 4픽에 미드를 고를 확률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네. 아, 탈리아가 안 나오는 게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벤이 나와줬습니다. 뭐 판테온이 꼭 정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값어치를 좀 매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신드라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실제로 지금 요네. 신드라 픽이 굉장히 좋은 픽이 됐죠. 상당히 어떤 상대를 만나도 무난한 네. 미드에서의 힘을 발휘하는 신드라고요. 특패도 활용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빠르게 고른 다음에 나르가 없는 상태에서 탑을 좀 탱커 쪽을 빠르게 골라주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조이를 가져가면은 이건 경기를 조금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생각 같거든요. 네. 저번 챌린저스 리그의 경기에서 나왔지만 조이 자체가 대치 상황에서 포킹을 넣을 때 강력하긴 하지만 아필리오스에게 적절한 타격을 주긴 어렵잖아요. 네. 템포를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라가스가 나오면서 사실 바텀 빼놓고는 지금 이제 탑으로 결정이 되고 판테온의 위치도 이제 윤곽이 나왔죠? 그렇죠. 판테온 같은 경우엔 정글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루카록스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자신있어 하는 픽인 아트록스까지 데미지 밸런스 상으로도 에이드 탑이 필요했었는데 네. 적절하게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탑에서 이제 아트록스와 라인전을 펼치게 되는 그라가스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체 쪽에서 초반 주도권은 프레디프리온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카이사 렐이 아펠 스레시 상대로 라인전을 잘 버텨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 단계에선 진영 선수가 하체를 봐주다가 뭐 전력 먹는 타이밍에 확실하게 상체 쪽에서 이득을 굴려가는 게 아니면은 중후반부터는 KT의 조합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아 엔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온과 진영 선수의 정글링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같아요. 판테온이 경기를 뒤흔드는 정글링의 모습을 또 보여준 바가 LCK에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온 선수의 이 판테온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한 플레이가 인상 깊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 진영 선수의 니달리는 항상 라인 단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판테온 자체도 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진영은 원래 어떤 챔피언든지
이 라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수기 때문에 아, 라인전이 어떻게 풀릴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는 무난하게 끌고 가면은 저 아펠리오스의 힘이 분명히 등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진영 선수가 저번 자르반처럼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피니 그리고 캐리력 하면 빠지지 않는 노화가 맞붙었거든요. 누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첫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KT 롤스터가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치르고요. 프레디 브리온이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탑쪽에서 루카럭스 선수의 아트록스가 나오면서 네. 카이사가 마음껏 궁극기를 쓰면서 뛰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진영을 깨주면서 스택이 쌓이게끔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그 역할로 저는 오른을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니달리의 힘을 강하게 불어넣어주고 싶어서인지 주도권을 갖고 온 아트록스를 선택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영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드 바텀 같은 경우에 라인전을 밀린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니달리 선수, 진영 선수가 어딘가 활동을 해야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루카룩스 선수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탑정글 네. 움직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채팅창에서 판테온 정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아하.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 프릭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룰루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패치죠. 11.3 버전에서는 판테온이 너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판테온 정글이 가치를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11.2 버전이다 보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갱킹이 가능한 AD 정글러가 최근에 많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치 있는 픽이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 오! 깔려있고 택! 와! 이야, 이게 1렙에 아무래도 칼라비룬을 들고 있는 카이사기 때문에 그렇죠. 라인전이 초반에는 세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훈 선수가 진짜 설계를 잘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서로 전멸이 없는 상태에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 아펠스레시 쪽이 조금 더 손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아군 정글을 좀 불러야 되니까 상대 정글이 무섭고 그래서 조금 더 라인전이 편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점화까지 투자를 하면서 순식간에 정훈 선수가 킬을 노려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노아가 하프를 한번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노아 선수가 힐 스펠을 쓰면서 살려줬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 양 서포터가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네. 정글 개입에 따라서 구도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양 팀의 정글러들이 호시탐탐 노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타워 앞쪽에서 견제를 마음껏 칠 수 없다 보니까 타이사도 CS를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상성이 원딜도 밀리고 서포터도 밀릴 때 이런 식으로 2레벨, 1레벨의 승부를 볼 때가 꽤 있어요. 그거를 적절히 잘 해준 프레디 브리온의 바텀이었고요. 자, 미드에서는 조이와 신드라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신드라가 매치업상 유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요. 실제로 지금 딜교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조이가 어떤 식으로 집에 갔다 오느냐에 따라서 라인이 풀리던지 혹은 고통을 받던지인데 지금 하프 선수가 슬쩍 네, 들켰죠. 이건 진영 선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상대 쓰레쉬가 집에 갔다가 바텀 쪽으로 바로 뛰는 것보다 정글 한번 도와줄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양팀 서포터들이 바위계 싸움에 네.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였고요. 네. 네. 지금 라인이 크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양팀 다. 근데 자,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바위계 때문에 큰 싸움 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글러의 자존심. 근데 창 바로 오늘이 그날인데 일단 강타 없어요. 1레벨이긴 하거든요. 일단 먹었고요. 와, 전멸이 없어서 잘 받았어요. 자, 일단은 퍼블을 내주고 바위계는 가져왔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네. 아, 그렇죠. KT 입장에서는 바텀 라인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승부를 봤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덕분에 라인 손에는 조금 봤을지언정 정훈 선수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재미를 봤습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데. 네. 네. KT가 그래도 선취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상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인 상황에서는 바텀을 쭉 밀어놓고 자, 바위계 싸움했고 위쪽 바위계까지 가져옵니다. 여기서 조금 급할 수 있었던 거는 비니 선수가 2레벨이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연계를 해서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우 선수가 뛰었지만 쓰레시가 이 스킬 활용이 너무 좋았었죠. 바텀 라인전에서 가뜩이나 초반에 힘을 좀 낼 수 있었는데 1킬을 먹었기 때문에 바텀에서 라인 상황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펠리우스가 템도 잘 나왔고 또 중요한 부분이 판테온 대 니달리 구도인데요. 판테온이 무난하게 정글링을 니달리하고 동일하게 같이 돌게 되면 아무래도 캠프 속도가 빠른 니달리가 이득 보기가 쉬운데 방금같이 교전을 일으키면서 판테온에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레벨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자, 정훈 선수가 계속해서 미드까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시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쉬가 전멸이 돌아오기 전에 한 번 더 갱킹에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바텀 쪽에. 진영 선수가 아래쪽 라인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아펠리오스도 지금 킬을 가져갔고 쓰레쉬도 지금 뭐 렐 상대로 라인전을 수비적으로 하기엔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분명히 타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오, 네. 일단 피했어. 오, 네. 이게 기드온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일단 레벨링 열심히 해서 6레벨 찍고 나면 바텀 쪽에 스펠이 없어서 언제든지 또 킬각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K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챌린저스 리그 기준으로 네. 바위계를 두고 자, 엄청난 한타가 초반에 열리곤 합니다. 지금은 뭐 1킬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칫하면 큰 날이 숨어있고요. 이거는 약간 객전한 거였거든요? 이걸 밀고! 자, 도화가 먼저 물렸는데 한번 버텼고요! 아, 역갱이 힘이 좀 날립니까? 아, 그리고 정훈도! 정훈까지 마무리! 더블킬! KT! 판테온이 이거 막 크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아펠리우스가 굉장히 템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다이브까지 그냥 깡으로 다이브 한 거거든요? 바로 튀어들면서 뒤쪽 사형 선고 들어갔고요. 하프가 타워 판테온이 먼저 들어가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다이브 성공하면서 카이사까지 가는데 성공하는 KT 롤스터. KT가 순서가 살짝 안 맞긴 했어요. 네. 랜턴을 먼저 쓰면서 약간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너무 깔끔한 다이브가 돼버려서 그렇죠. 끝났죠, 바텀.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완벽히 흐름을 가져오는 KT 롤스터의 자, 이번 싸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와. 아무래도 정글러 니달리 대 판테온이 정면 승부를 하면 당연히 판테온 쪽이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오, 로머까지. 로원 진짜 팀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네. 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수진 해설이 굉장히 얄밉게 짚어주셨잖아요. 네. 요 경기 지면 6위입니다. 내려간다. 2위에서 갑자기 6위까지. 네. 정말. 끝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라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갑자기 네. 선두권에서 확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진영 선수가 항상 라인 개입이 굉장히 많은 선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판테온과 이렇게 맞상대는 확실히 좀 부담이 많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노아 선수가 물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빠져나간 것도 또 포인트네요. 이건 사실 정훈 선수가 앞에서 조금 액션을 해주면서 딜 교환해서 끌어라 이런 식의 의도였었는데 기도원 선수가 동선 체크를 너무 잘했죠? 네. 상대방을 따라와서 진짜 깔끔하게 역갱을 해냈네요. 자, 로버가 바텀까지 왔지만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하는 순간 판테온이 뒤로 들어가고 이야, 사용 성공 완벽하게 하프가 파워 받아주면서 끊고 기도원이 나서 정리를 해냅니다. 실제로 솔로 랭크 하실 때도 뭔가 어딘가에서 교전이 일어나서 스펠이 빠졌다 하면 거기 항상 정글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네. 자, 그러나 프레디 브리온도 자, 바텀에서 어려워진 거지 탑 미드는 아니다. 자, 전령을 챙겨주면서 자, 오브젝트를 또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아, 이게 로머 선수가 진짜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상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조이가 라인을 먼저 푸시해가지고 신드라를 압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니달리가 지금 공간 자체를 많이 잃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라가스를 공략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라가스를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팀에 끼치는 영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쉽사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텀이 더 깨질까봐. 다시 한번 미드 쪽으로 이거 붙어 있거든요. 하프도 적군에 맞췄고 빅나 붙어주면서 진영 툭 건드려봅니다만은 아 이게 프레디 브리온이 항상 괜찮았었던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정글이 만약 말려도 괜찮았을 이유가 바텀 쪽에 굉장히 항상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 프레디 브리온의 바텀은 힘
팀이 밀렸기 때문에 확실히 팀이 중심이 좀 무너진 느낌은 듭니다. 이게 참 스노우볼이 무서운 게 첫 싸움, 첫 대면식에서 정훈 선수가 점화까지 투자를 하고 뭐 전멸 빠지고 이러면서 투자를 했는데 킬까지는 못 이어졌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싸우는 타이밍을 바위계 쪽이 아니라 한 턴 넘기고 뭐 판테온이 뭐 위쪽을 공략할 때 아래쪽에서 좀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 스펠 빠진 거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세게 왔죠. 바위계만 가져온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바위계만. 네. 아, 네. 힘싸움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용도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지금 프레디 퓨리오한테 기회가 있다면 아까 말씀주셨던 그 전령을 어떤 식으로 푸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첫 드래곤 양 팀의 비교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KT 롤스터 자 5회 71.4% 뭐 굉장히 드래곤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KT 롤스터입니다. 더군다나 처치 시승률이 63%라는 얘기는 그만큼 바텀 쪽이 용이 아무래도 바텀 쪽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KT 네. 바텀이 정말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첫 용을 먹었다는 얘기는 바텀 라인전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그 말은 즉슨 KT의 승리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드래곤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뭐 미드 바텀 쪽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딱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한번 생긴 게 순간 이동을 썼거든요. 자, 우린 탑으로 푼다. 예, 지금 미니언이 없기는 한데 헤슬 선수가 일단 한번 점멸 쓰면서 점멸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하면서 캐스를 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프레디 프리온. 이야 역시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 라인 컨트롤을 한번 포기하면서 순간적으로 탑이 4명이 오는 약간 변칙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전령을 풀겠다. 여기서 탑에서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겠다. 바텀은 지금 이미 힘들고 이런 판단이 만들어진 거겠죠. 맞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 KT가 조금 더 골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근데 기드온이 이거! 기드온 세거든요! 와! 기드온! 와 기드온 이 킬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와서 네. 또 하나 킬을 추가합니다. 판테온 누가 안 좋다고 했는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트록스만큼 아이템이 나왔어요 현재. 자 지금 버전업이 추가가 되면서 이게 그리고 판테온도 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11.2 버전에서는요 네 요 모습을 몇 번 더 볼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디 뿌리온의 플레이를 정말 칭찬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네. 한참 라인 스왑이 많이 나올 때 너무 어쨌든 말씀 네, 한참 라인 사업이 많이 일어날 때 저런 식으로 라인을 꼬아가지고 불리한 쪽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나 싶었는데 기드온이 또 혀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죠. 일부러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킬각을 뿌는데 한번 유혹을 해봤습니다만은 빅나가 여기까지. 빅나서 선수가 확실히 좀 안정감이 많이 늘었네요. 초반에는 굉장히 칼 챔피언이라든지 공격적인 챔피언 선택하면서 좀 캐리하겠다. 빅나가 잘 풀리면 뭐 캐리도 하고 안 풀리면 우리 다 같이 주저앉고 네.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있는 빅나입니다. 맞습니다. 저번 경기 때 조이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은 조금 더 준비가 된 모습이고 노아 선수가 솔로로 경험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서포터랑 레벨 차이가 꽤 나죠? 거의 탑 솔로 수준으로 성장을 잘했어요, 노아가. 그렇죠. 데미지도 너무 네. 세가지고. 대단하군요, 네. 만나인 서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노아. 그러니까 아펠리어스 쓰레쉬가 항상 이기는 흐름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바텀 먼저 밀어넣고 탑 올라가서 탑타워 깨고. KT 흐름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탑 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농성을 펼치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아트록스만 유일하게 순간이동이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체 쪽에서 상황이 일어나면 재미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라와 버리면서 기수까지 완전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KT의 바텀이 더 신뢰일 수가 있죠. 자, 노아가 지금 1킬도 가지고 있고 레벨링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판테온을 한번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네.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정훈이 그 기회를 열어보고 일단 잡았어요. 깔끔하게 도피했는데 루카노스 합류! 기도원이 또 세거든요? 아 더군다나 빛나도 지금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아래 그라가 쏩니다. 서포터 교환되어 있고 캐슬 와서 조냐 전멸로 올라가야죠. 아하. 자 로머의 조이를 내주고 맙니다. 프레디 프리온. KT 굉장히 운영적으로도 단단하고 네. 확실히 노아 선수가 나오면서 바텀인도 굉장히 올라왔고요. 자, 여기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달려들어 본 건데 하필 물린 게 또 쓰레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안 싸울 수는 없는 입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붙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고요. 살짝 아쉬울 수 있었던 거는 빨리 그냥 전멸을 써버렸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네. 빅나 선수도 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간이동을 쓴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힘들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니달리가 나오면 보통 라인전 단계에서의 스노우볼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 이게 참 기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이 정훈 선수의 레를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레리 한타에서 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싶은 한타도 레의 변수 창출이 상당한 효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또 챌린저스 리그의 선수들이 레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것도 되고 슈퍼 이니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다면 전멸이 빠진 타이밍이었어야 될 텐데 자 판테온이 오, 자 깊이 한번 들어왔었고요. 2차 타워를 압박하면서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KT 롤스터. 아니 KT 운영이 너무 좋은데요? 네. 과감하기까지 네. 하죠. 오, 그리고 목이 딱 걸렸어요! 진영! 아, 이게 기드온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기드온! 아, 이걸 또 하려고! 아, 판테온 때문에 정말 우라가 치밀 것 같은! 아니, 그리고 드레이크 하연성을 왜 이렇게 잘 만나요, 하플! 척척 걸려주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사용선고 그 자체예요. 와 정말 하프 선수의 쓰레시 정말 대단하고 기드온 지금 505인데 한번 끊어야 되거든요. 네. 아 실제로 방금 끊을 수 있었는데 체력 한 10으로 살아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주요한 상대의 핵심 챔피언들에게 척척 걸어주고 있는 사용선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KT가 한 턴을 더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프레디 프리온이 낚아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 이 쓰레시의 존재 때문에 또 랜턴이 있잖아요. 쉽지가 않네요. 자, 하프 선수 여기서 그래서 랜턴 쓰면서 네, 전멸로 넘어가면서 바로 잡았는데 여기서 잡힐 줄 알았거든요. 네. 기드온? 기드온이 여기서 살아서 랜턴을 타고 나와요. 여기서 또 하프의 네. 쓰레시가 한 번 더 사형 성공. 또다시 그것도 원딜이에요. 아. 아무나 걸었어도 잘한 건데 원딜을 걸었어요. 이거 두 번 건 것 같은 가치입니다. 그냥 상대 취약한 사람에게 척척 맞춰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시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선수들이 진짜 잘하는 거는 랜턴 각을 잘 봐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프 선수가 그것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랜턴 던져놓고 가까운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가서 빠지게 만들어놓고 다시 투입하고 이 순서가 진짜 좋네요. 자 프레디 프리온이 순간적인 틈을 노려서 라인 상황이 좋은 탑에서 타워를 하나 얻어냅니다. 그래도 프레디 프리온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라가스가 꽤 많이 말린 거긴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사이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드래곤이 나오기 전 아니면 드래곤을 주더라도 사이드 쪽에서 한 번 더 재미를 보고 아크록스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가 지금 KT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인데요. 그렇죠. 말씀 주신 이 사이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하필 또 상대 정글이 판테온이다 보니까 네. 이 사이드 잘못 가면은 거대 효성 떨어지거든요. 아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판테온도 아니고 잘 큰 판테온이기 때문에 네. 사이드 운영하려고 갔다가 갑자기 혼자 왔니? 그렇죠. 1대1이야? 그렇죠. 원치 않던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순식간에. 아 그래도 그런 와중에 정훈 선수 또 어떻게 전멸 하나 뽑아냈네요. 캐슬 선수의. 그렇죠. 꾸준하게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공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가서 막 밀어요. KT가. 저는 이 운영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2차까지 푸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 쪽에 운영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뭉쳐다니면서 타워 압박 운영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바텀 1차를 내주는 건 아시지만 그만큼 상대 레드, 혹은 칼날부리 이런 정글까지 다 빼먹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슬 선수도 영리하게 미드 쪽에서 파밍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탑 쪽에서 우리가 밀고 있고 바텀 쪽에 너네가 밀고 있으면은 우리 미드 쪽 가서 3대3 대체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너스를 추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2대1 교환이 된 거고요. 바텀 1차 타워를 프레디시 가져갔습니다만은 미드 2차 타워를 KT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로 힘 주고 있는 라인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트록스 쪽으로 힘을 주는 크리에이티브 브리온인데 이게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진짜 게임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훈이 진짜 깔끔하게 판테온에게 궁극기와 CC기를 넣어주면서 터트리는 상황이 아니면은 제가 볼 때 한타 성립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뭉쳐있는 거 생각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디 브리온. 자, 프레디 브리온의 레드 정글 쪽의 시야를 완벽히 가져가고 있는 KT. 시야 잡아놨고 집 타임 한번 잡았다가 미드라인 밀어내고 다시 상대 블루 들어가거나 이제는 바론 버스트도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 따라 바론 압박도 하면 프레디 브리온한테 정말 지옥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20분 초반 단계에는 조금 두려워서 바론을 치기 머뭇거리기도 하는데 아펠리오스도 있고 판테온도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말씀하신 그 플레이가 가능해요. 확실히 뭐 11, 12 레벨링이 뭐 그 정도에다가 20분 요때는 바론 치기가 사실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그냥 불러서 잡아먹어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아 이게 참 노아 선수가 지금 2코어 반 정도 떴는데 저게 템이 뜨면 뜰수록 조합상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아필리스 상대로 들어갈 챔피언이 지금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차라리 한번 타이밍 잡고 승부를 보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술톡 폭발로 밀었고요. 또 거대 유성 떨어져요. 판테온 어디까지 가나요? 테러를 차단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자 진영 정말 큰 그림을 봤었네요. 네. 그렇죠. 조금 더 멀리 갔습니다. 일단 시간을 더 주기 싫은지 바론 쪽으로 슬쩍 핑을 찍고 있죠. 지금 진심이 아니어도 나와라. 그렇죠. 네. 나와라. 한번 싸워보자. 그렇죠. 이건 뭐 거의 기우제를 지나는 듯한. 그래서 안 나오면 먹으면 되거든요. 네. 일단 와드에는 보이고 있고 이 이니시 스킬은 충분하거든요. 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체력을 최대한 이달리를 통해서 깎아내야 되고 진영 선수가 이거 스틸 한번 스틸 한번 보나요? 스틸 한번 보나요? 이거 멀어요. 각각까지 자 지키기 각각 싸워볼까? 아! 아! 이거! 도야 저희가! 로버가! 로버가 이걸 뺏었고 이러면 도망가나요? 아니 진영이 아니라 그리고 네, 이거 살려가면서 바론 먹었다고 조금 멀었어가지고 많이 맞추긴 했지만 호응하기 쉽지 않았고요. 아니 그래도 아, 그런 와중에 강타를 바로 스틸을 하는 이 로머 선수도 대단하네요. 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에이. 저는 켰으면 예. 끝이었거든요. 저는 미달이라고 안 나오길래 오 순간적으로 KT가 가져간 줄 알았습니다만은 아 조이가 KT가 바론에서 스틸을 당했다 뭔가 1군 KT 느낌도 좀 와 이걸 뺏겠다. 진영 넌 네. 가만히 있어. 네. 다 내가 해줄게. 주운 강타를 아주 야무지게 잘 사용했네요. 네. 아 근데 넌 약간 네. 호응이 조금 늦기도 늦었고 만약에 맞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 만약에 조이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식으로 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는데 네. 방금 로마 선수는 스틸하고 뒤쪽으로 쭉 빠졌거든요. 아 이거 이미 이득 봤다라고 생각했고 정훈 선수가 약간 흥을 내다가 조금 약간 미끄러진 감이 있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룹과 그리고 한번 여기서 네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 네. 가자! 그렇죠. 이렇게 살짝 네. 엇갈렸습니다. 제 생각에 제사 지냈으면 본인 제사가 되지 않았을까. 망할 뻔했습니다. 제사가 그 제사로. 예. 속담의 해석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아, 네. 아 이게 KT가 역사적으로 1군 팀도 바론이랑 좀 인연이 깊진 않거든요. 네. 여기서 또 사고가 났는데 괜찮습니다. 판타는 그럼.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네. KT는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드래곤 전문 KT인가요? 그렇죠. 용하면 KT. 바로는 조금 네 조심해야죠. 바로에서 아픈 기억들이 좀 있죠. 자 프레디 브리온이 바로 힘으로 떨어뜨리고요. 일단 정화 쓰면서 빠지고요. 추격. 자 위쪽 반격 전이 돌아서면서 잘 들어왔고요. 하프 먼저 끊고 그리고 아래쪽 라인도 공략 잘했거든요. 카이사가 캐슬 대기 정훈이 잡힙니다. 아, 하지만 이 KT의 노화를 공략하지 못하면은 결국 KT가 한타는 승리예요. 2대2 교환이긴 한데 자 진영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상대 진영입니다. 진영 아, 여기 우리 진영 아니에요? 진영
진영 선수 거기 상대진 오 바로 먹고 야, 바론 기환 나는 기환, 바론 기환이야. 어 어디 갔지? 바론 기환. 야. 이게 바론의 효과. 아니, 바론의 힘. 이 선수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간신히 사는 센스 있는 네. 무빙이 항상 나오고 있고 이거는 바론 버프가 정말 그야말로 10분 활용됐습니다. 맞습니다. 오, 일단,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살짝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오. 살짝 산다. 아 이게 로머가 참 잘 커가지고. 네. 저는 힐을 안 써도 될 줄 알았는데 네.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안 썼으면. 하마타면. 그렇죠. 자 미드 1차 타워 얻어내면서 프레디 브리온. 자 아직까지 뭐 경기를 역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끌려가던 경기 곡비를 한번 잡아챕니다. 아 여기서 노아가 전멸을 반응을 레일 들어오는 저거를. 야. 진짜 KT 노아 반응 속도 정말 장난 아니고 저는 근데 그런 와중에 프레디 브리온이 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두 명 잡고. 두 명 죽고 그냥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후안에다가 상대 진영 가서 진영이 또 한 번 센스님 저런 모습을 또 여러 번 술래잡기의 달인이거든요. 맞아요. 시간을 좀 끌었죠. 그런 덕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진열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KT가 분명히 엄청 유리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저 판테온과 아펠리오스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프레디 브리온이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게 뭐냐면은 노아 선수의 전멸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정훈인 다시 한번 잘 노린다면은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비니는 전멸 있고 메인 딜러가 네. 딱 타이밍을 더 딜할 수 있다는 것은 자 바텀 2차 타워를 노리고 있고 그럼 우린 미드 있다. 근데 이거는 또 애니죠? 아펠리오스예요. 아니 아펠리오스거든요. 또 그 작전? 다시 한번 엘리전? 밀기 싸움인데 자 치킨 레이스 아 빼요 이건 아펠리오스인데요 안 빼요 자 빼야죠 빼야죠 이건 아니에요 아펠 빨라요 이건 아펠. 아닙니다 프레디 프리오 이거 아펠 빨라요 외양간 고치러 왔거든요 와 노아 선수 지금 겁나 믿는 속도네요 외양간이 박살이 났어요 아니 프레디 프리오 이렇게 됩니까 어 근데 이리 시각 모아놓고 진영 아 이제 노아 따라 싸우죠 아 노아. 이거 노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 자, 비니 잡고 비니 봐야죠. 어 비니 그래도 어 근데 비니가 좀 잘 싸우는데요? 이거 자 전멸 쓰면서 한번 버텼고 아, 그러나 하지만 하프가 또 랜턴으로 구해주고요. 로버 여기 아, 자 로버가 와, 로버가 여기서 아, 기돈이 진짜 잡니다. 아 진짜 피하고 로버 진짜 열차 넥서스 아 하도드리면서 KT가 결국 이 경기를 잡아내는 분위기. 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GG KT 롤스터. 야 KT 롤스터 화끈하네요. 정말 재밌네요. 네. 아 보는 우리는 그야말로 허리잼 꿀잼 그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타워 철거 속도에서 아펠리오스가 있는 KT가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드를 밀어도 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는 와중에 전 깜짝 놀란 게 로머가 진짜 뭔 딜 내나?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로머가 만약에 판테온이 좀 쉽게 정리가 됐다면 네. 스킬샷이 적중만 됐었으면 오 이거 다 잡고 갑자기 분위기 뒤집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전멸 없는 노아 선수를 순간적으로 파고든 정훈 선수가 이니시를 굉장히 깔끔하게 열었고 그 안에서 비니 선수가 좀 날뛰었거든요. 네. 하지만 역시 돈으로 찍어 누르는 데는 답이 없네요. 아, 참 아쉽습니다. 슈퍼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는데 로머 선수 그래도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자 일단 누가 먼저 빼느냐 싸움에서는 아펠리오스가 없는 쪽이 빼야 된다라는 게 역시 정설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미드를 미는 게 조금 좋기는 해요. 이런 네. 간에 약간 엘리 전할 때 하지만 아펠리오스는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속도 싸움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오늘의 KT 모습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유리한 팀이 정석대로 게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유리한 점을 정말 깔끔하게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KT 로스터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운영들 그리고 빈틈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바텀이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었는데 이 바텀 쪽에서 힘싸움을 이겨내면서 게임을 완벽하게 잡았죠. 그렇죠. 프레디 브리온 역시도 굉장히 좋은 역전의 기회를 만드는 바론 스틸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텀 쪽에서부터의 시작이었었죠. 드레시가 사용 성부를 끌어주면서 킬이 하나가 나왔었고 거기 끝난 게 아니라 정우까지 잡아내셨어요. 이러면서 판테온이 급성장하는 기회가 좀 되었었고요. 아 여기서 또 혼자 그냥 타고 들어가지고 아트로스를 기본이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 초반을 만들었었고 그게 전체적으로 덕분에 지배하는 역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정훈 선수가 과감하게 침투하면서 각을 만들어 보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아래쪽에서는 또 로머를 내주면서 교환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죠. 네. 뭔가 이런 미세한 교전에서마다 KT가 정말 조금씩 앞서나가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안타에서도 굉장히 컸죠. 이달리 먼저 물면서 들어가서 잡아내고 나서 이 기드온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네. 아, 정말 살아서 근데 이거는 기도보다 하프 선수를 칭찬해야 돼. 네. 그렇죠, 랜턴을. 이 싸움은 사용 선고 두 번 걸고 두 번의 사용 선고와 그렇죠. 랜턴. 그렇죠. 지금도 그냥 쓰레시가 눈앞에서 채찍을 치고 있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로버가 또 슬쩍 들어가가지고 강타로. 야, 이 스틸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한 번 더 했던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정우 선수가 너무 흥을 내가지고. 네. 팀원들이 아직 거리가 좀 있었고. 맞아요. 심지어 조이는 뭐 집에 갈 준비 가방 다 싸놨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 이 장면에서는 KT가 먼저 잘 걸고 그 다음에 프레디 프리온의 비니 선수가 센스 있게 아래쪽으로 어그로를 흘린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체격차가 조금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그 판단 저 판단 끝에 결국에는 빼서 막으러 왔는데 자 나눠서 오다 보니까 차례차례 끊기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잘했어요. 어려운 상황 치고는. 그렇죠. 굉장히 노아 선수를 빠르게 네. 끊으면서 혹시 아~ 혹시 하는 장면을 계속 이게 무슨 스타일구요. 아 이거 또 평 다치면서 어떻게든 하나 줄이려고 진짜 하는데 아우 그 와중에 스킬도 잘 피했는데 안되는 건 안되네요. 자 전체 딜량 와 벨리우스가 초반에 초반부터 킬 먹고 잘 풀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보여줬죠. 맞습니다. 그냥 대치 상황에서 아필리우스가 때리는 딜량이 정말 어마무시했죠. 네. 그러면서 1등까지 누적을 시켰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좀 우수한 경기를 보여줬네요, KT. 자 그리고 참 로머 선수의 스틸을 비롯해서 인상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팀의 패배로 조금은 그 공과가 빛이 바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프레디 프리온도 역시 강팀 중에 강팀이라는 느낌을 드는 게 네. 불리한 와중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고 하지만 KT는 더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한 명 빠지지도 않고 잘했죠. 고른 활약을 보여준 KT 롤스터 그 중에 POG는 우리는 뽑긴 뽑아야만 합니다. 누굽니까? 기드온! 그렇죠. 사실 판테온. 네. 우리가 판테온의 정글링의 대활약, 정글로 활용됐을 때의 대활약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판테온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했죠. 네. 판테온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많이 죽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거의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반부터 잘 풀어줬고 탑라인 상황도 그냥 바텀에 이어서 딱 막아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이야 노데스 네, 한 번도 노데스. 안 죽었었네요. 판테온 네. 잘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데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킬 관여율이 이게 100% 전부 다 기대온! 이거 기대온!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기대온이에요 이거는! 야 진짜 기드온!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지는 굉장히 폭발력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최근 게임 중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다시 한번 안정감 플러스 폭발력까지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킬 관여율 100%의 노데스다 이거는 안 줄 수가 없었고 만약 정글에게 안 줬다 이거 색출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한번 보시죠. 기드온 선수가 첫 지금 POG를 받게 됐는데 이거는 참 화가 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킬 관여율 100%인데 노데스를 했고 8킬 10어시스트. 네. 전체 지금 18번의 킬을 만들어내는 일단 예. 저희 중계진은 떳떳한가요? 이거 누구죠? 빨리 공개해보죠. 아니 이거 설마 공개해봐요. 이거 누굽니까? 와 중계진 중에 아니 설마? 어? 접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거 아니죠. 예. 저는 당당하게 하프 선수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맞죠. 네. 출간율 100% 네. 노데스. 네. 안 줄 뻔했네요. 역시 기드온. 네. 아, 네. 대박이에요. 8표 중에 6표를 받으면서 자 기드온 선수 앞으로의 기대가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오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진짜로 이 선수가 그 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잘할 네. 것 같다,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 경기력 보면 진짜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POG 기드온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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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시즌 첫 번째 POG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깔끔하게 이겨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 깔끔한 승리. 발언 때문에 한번 딜레이 있긴 했는데
다음엔 바로 안 뺏기고 더 깔끔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바론 스틸 이런 게 네. 정글러들은 약간 자존심 싸움이기도 한데 미드가 뺏었어요. 네. 주문 도둑이 바론 도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혹시 왜 제가 이제 KT 하면은 바론 스틸하고 연관된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기도원 선수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저주인가 싶기도 하고. 네, 네, 저 강타 원래 잘 쓰니까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지만 오늘 판테온을 가지고 노데스의 아주 멋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초반 네. 뭐 정글 쪽에서의 그 잘 풀림도 있었을 텐데 뭔가 판테온 플레이할 때 본인만의 팁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막 박아야 되는 것 같아요, 판테온은. 들이 된다. 들이받자. 네. 이게 하프 선수의 쓰레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조금 더 있었을까요? 네, 저희 팀원들이 다 잘해줘서 좀 더 제가 보여줄 수 있었죠. 기륜 선수 좀 팀원들 덕분이다. 네. 팀원들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 POG는 처음 받게 됐습니다. 기륜 선수 예전부터 경기력이나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POG를 처음 받으면서 앞으로의 더 기대를 온 하고 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이번 시즌 내가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음 경기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자 마지막 홍보얘기에 나 기도원이 정글러로서 우리 다른 정글보다 요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뭐 지켜보세요. 본인의 장점 네 어필. 날카로움 같은 거, 갱각 같은 거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갱각을 잘 본다. 요건 오늘 플레이 보니까 확실히 네.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뭐 거의 무슨 얘기를 장점이라고 해도 다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잘하겠다는 게 어디까지 잘하겠다는 얘기죠. 네. 네. 진영 선수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승을 향해 끝까지 매진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원 선수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더 날카로운 갱킹 네.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다음 패치 때 또 캠프 경험치가 또 낮춰지면서 네. 갱메타가 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라인 상황에도 네. 정글의 가치도 조금씩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장형 정글 메타가 살짝 저물고 갱킹형이 앞서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많은 정글 선수들을 좀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킹형이 앞선다. 그럼 기도원 선수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이보다 더? 그럼 위로 가야죠. 그렇죠. 네. 오늘도 빛나고 있지만 내일은 더 밝게 빛날 우리 선수들의 경기.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KT 롤스터가 승리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